조원진이 노회찬 죽음을 조롱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조원진이 노회찬 죽음을 조롱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원진 이 사람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네요. 조원진 보좌관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잔치국수 인증샷을 SNS에 올려 논란입니다. 조 대표의 보좌관 정모 씨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잔치국수를 먹은 사진을 올리고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모까지 2인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7월 23일을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 의원이 작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 SNS에 잔치국수를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못 드시는 분모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3월 11일 촛불 시민혁명 기념일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되받아 조원진의 이런 행동은 고인을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죽인 이에 대한 무례와 보좌관으로서 품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정 씨는 노 의원이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는 화면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노 의원의 누워있는 모습이 사자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 역시 고인의 죽음을 조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노 의원의 페이스북을 찾아 악플을 달기도 했어요. 세월호 사건 그때 당시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직을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 보고 중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누구야?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막말 소동을 일으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기관 보고에서 청와대가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주장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산불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비유하여 유가족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대구 사무실이 점령당하기도 했어요. 2014년 7월 11일 그때 당시 조원진 의원은 유병원 전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정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원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확인해봤냐? 는 질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그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병원 씨가 아니라 참여정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인재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후 사진이 정황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다고 시인했어요. 분노한 네티즌들이 조원진의 홈페이지 안부글에 항의성 댓글을 엄청나게 올렸으나 이후 모두 삭제되었으며 조원진 의원은 지금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아무런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는 8월 4일 조원진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5년 1월 9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 명백하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2015년 9월 22일 국정감사 오전 대책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문누구? 이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 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요? 샵 2015년 10월 15일 의원총회에서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아니면 종북 좌파 이념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모르겠다. 라고 종북화 되어가는 학교 현장을 강하게 비난했어요. 2015년 10월 20일 현검인정 교과서의 대표적 좌편향 사례로 유경수 저격 사건이 없음을 들고 광우병 시민단체가 문재인 배후에 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샵 10월 23일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에서는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라며 지필진들을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민중 사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2016년 11월 1일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라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친 XX 욕설 논란. 조원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라고 주장하면서 회담 결과를 평가절하 했어요. 그는 이어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속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말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드루킹이 빠지고 킹크랩도 빠지고 바둑이도 빠지고 김정숙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어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지칭한 것입니다. 조원진 대표의 욕설 발언이 상황을 빚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표현의 자유에도 정도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금도라는 게 있다며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조원진 의원의 막말에 대하여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응분의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